네이버는 자가 끝났고 다음이 말을 안 들어. 아. 그 유명한 오록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제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M2학번 때. 제가 그때부터 포탈하고 쏴가지고 네. 진성호 씨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밤새 전화 때렸다 포탈사에. 기사 내려. 그런데 다음은 말을 잘 듣는데. 아니 네이버는 말을. 네이버는 말 듣는데 다음이 자꾸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박근혜 정권 때도 다 봤어요. 전화 다 때립니다 포탈사에. 그래요? 기사 내려 이거 올려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그런 권력 기능을 없애야 돼요. 포탈은 네. 이게 이른바 사업체잖아요. 언론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맞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때리면 바로 숙이니까. 근데 저런 포털사가 지금 너무 막강한 언론 권력을 눌려서 여기서 문제가 네.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양쪽 다 불만 있으니까 잘 됐네. 이건 예. 그러니까 예, 그... 그냥 구글처럼 해라 이거예요. 예, 구글은 왜 뉴스 예.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기자회견 얘기하고 포털 얘기를 한 이유는 이들의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네. 만족하지 않아, 아예. 네. 아까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가 마치 윤석열의 홍보회의로 변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종편이나 네. 그 보도채널에. 제가 구체적인 제보도 하나 받았는데요. 네. 이제 굉장히 꽤 유명한 여성 패널분인데 네. 갑자기 연합뉴스 TV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윤핵관 핵심 인사가 걔 말하는 거 싸가지 없어 라고 공격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제가 팩트체크 한 다음에 이건 폭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보수 참칭 패널들 고발하고 쫓아냈잖아요. 장성철 뭐 이런 신인규 뭐 이런 사람들 그 김재섭 이런 사람들 그렇게 네. 몰아가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슨 공영방송이 뭐 좌파 패널 천국이다라고 몰아가고 옛날 경력까지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아예 패널을 콕 집어서 예.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연합뉴스 ITN 나가는 패널들 물어보면요 예. 데스크가 그렇게 간섭을 한대요. 표현 좀 살살 해달라. 뭐 예전에 변 대표 예전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때도 약간 부탁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저는 좀 특이해서 저는 나갈 때마다 문제가 돼서 저는 조회수를 20만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게 목표로 알아요. 감히 데스크가 일단 변 대표님 말씀 더 하기 전에 평화방송에서 오창희 국장이 우리 이제 예, 예. 우리 뉴스 코멘트를 출연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CPBC 유튜브를 몇십만 단위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잘렸어요. 그분이 주장을 했잖아요. 함세웅 신문이와 변 대표님 출연시켜 잘렸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장악한 적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KBC 역시 유튜브 조회수 몇십 명 보던 데가 몇십만 명으로 백운기 앵커가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저도 한 6개월 고정 출연했었고 예. 장성철 씨와 토론했었고 그분이 여러분이 짐작하는 이유로 나 하찮다 라고 지금 스픽스에 전념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집요하게 공영방송에서 주로 KBS하고 이 정도 MBC 이런 건데 지금은 그냥 전방위로 지금 전방위로 다 실제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상한 어용단체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 지금 전화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하여튼 저는 조회수가 높아서 잘리는데 마지막 YTN 하나 남아있는데 그냥 그만 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걔네 그 민폐 끼치고 또 이 YTN 구성원들을 협박받고 있는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패널은 이제 정리되신 거죠? 근데 이제 저 때문에 잘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가끔 이제 한 번씩 부르는데 아 또 그것도 조회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하여튼 이게 조회수가 높아요. 조회수가 높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 방금 변 대표님 YTN 이야기 하셨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변 대표님 출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외부나 내부의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빠져야 되겠다. 일종의 이제 친 윤석열 세력들이 아니 가면 변 대표님이 조회수가 막 50만, 100만도 나오는데 그럼 박수를 보내주고 상을 보내주고 나 같으면 사장이 입구에 도열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변 대표님 계속 나와주십시오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자본주의고 최소한의 그 언론사들이 누리는 거 아닌가요? 노리는 거 아닌가요? YTN은 그 법 구조적으로 영리법인 회사예요. 그 KBS나 MBC는 이 법에 의한 고용방송인데 그렇죠. YTN 영리법인이고 그렇죠. 주주만 이제 공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일부 공기업만 네, 그런 부분들을 진짜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박지훈 MC가 하잖아요. 네. 20만 이하로 어떻게 좀 하자 이거 더 올라가면 골치 아파진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와, 알겠습니다.